아빠, 궁금한 게 있어요. 뭔데?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된장녀라고 해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전 이렇게 생각 없이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는 여자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가요. 이 아빠는 생각 없이 그런 얼굴을 들고 다니는 니네가 이해 안 가. 아빠,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. 뭔데? 인터넷에서 봤는데요. 요즘 그린벨트다, 그린벨트다 그러면서 꽤나 시끄럽더라고요. 집값 때문에 난린 것 같아요. 도대체 그린벨트란 어떤 뜻이죠? 그린벨트란 인간의 최소한의 환경 보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란 뜻인데, 쉽게 얘기하면 니네가 여의도로 이사가면 여의도가 그린벨트야. 아빠, 저 또 인터넷에서 봤는데요, 요즘 겨울만 되면 멧돼지하고 곰이 민가를 습격한대요. 정말 왜 멧돼지하고 곰은 겨울만 되면 민가로 내려오는 걸까요? 니네도 가끔은 답답하지 않니? 아빠, 아빠, 역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말이 떠올라요. 설마가 사람 잡는다. 그런 말 이때 쓰는 거 맞죠? 아니다. 그럼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뜻은 뭐예요? 이 아빠는 첫째를 낳고 생각했다. 설마 둘째도 그러겠어? 아빠, 우리 겨울방학도 됐으니까 할머니 댁에 놀러가요. 할머니 안 본 지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. 할머니 보고 싶어요. 할머니 댁 놀러가요, 아빠. 안 된다. 왜 안 돼요? 니네 할머니, 니네 태어난 거 몰라. 아빠,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어떻게 맨날 저희한테만 이러실 수가 있죠? 얼마 전에 엄청 비 많이 오고 번개치고 정전돼서 깜깜해졌을 때 저희들 정말 무서웠어요. 근데 그때 아빠는 한 번도 저희 방에 올라오시지 않으셨어요. 왜 그러신 거죠?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시냐고요. 기억난다. 폭우가 내리던 밤, 정전되고 어두운 방 속에서, 어둠 속에서 떨고 있을 너희들 방에 이 아빠도 가고 싶었어.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. 왜? 번개 칠 때마다 환해지잖아. 진짜도 몰라. 여러분, 편안한 밤 되고 계십니까? 네. 개그 콘서트 잘 보고 계신 거지요. 2006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이제 몇 시간 후면 새해가 되는데, 지금 이럴 때 이 시간에 가족끼리 모여서 차라도 한잔하고 과일이라도 깎아 먹으면서 아빠 올해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, 아빠 그때는 왜 그랬어요? 하고 지나간 해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? 같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, 그게 바로 가족이니까요. 이야, 아빠 정말 말 잘하시네요. 아빠 정말 이 코너 하니까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우리 이 코너 하면서 평생 같이 살아요, 아빠. 나도 아빠랑 절대 이제부터는 안 떨어질 거야. 니네는 어떻게 맨날 니네 생각만 해?